27만 15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의 테마는 제과 생수 환율 하락 음식료이 다 있습니다. 오리온, 은는 2017년 6월 인적 분할로 설립되었으며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국내 시장에서는 초코파이를 위시한 여러 파이 제품과 포카칩, 오징어 땅콩 등의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해 성공시키며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음.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소매점 판매 강화를 통해 지역 및 채널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6월 오리온홀딩스, 구 오리온의 과자류 제조 및 판매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사업회사로 신규 설립. 7월 한국거래소에 재상장됨. 대시 비스킷, 파이, 펌, 초콜릿, 스낵 등 과자류를 익산, 청주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초코파이, 고래밥, 초코칩 쿠키 등이 있음. 대시 해외 사업은 수출과 해외 법인을 통한 생산,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 집중하고 있음. 재무 대시 파이류, 젤리류 등의 판매 부진에도 비스킷, 스낵류 등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베트남,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법인의 양호한 성장세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인건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보험 차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러시아 법인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과 베트남 법인의 양호한 성장세,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오리온의 시가총액은 3조 8,3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리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3위입니다. 오리온의 상장 주식수는 3,953만 6,132주입니다. 오리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리온의 퍼은 13.13배이고 추정 퍼은 1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9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390원이고 추정 EPS는 7,93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5배, 62,6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3만 6,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276억 원, 3,761억 원, 3,7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205억 원, 2,746억 원, 2,637억 원입니다. 오리온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6번지 11%이고 유보율은 7,312.9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7,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7,50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8,0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리온의 종가는 97,000원이며 주가가 오리온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종가는 97,000원이며 주가가 오리온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오리온은 거래량 5만 86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4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 스탠리에서 6,487주, 키움증권에서 4,356주, CS증권에서 4,101주, JP모간에서 3,758주, 골드만에서 3,64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6,397주, 모건 스탠리에서 4,903주, 키움증권에서 4,33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219주, 메릴린치에서 3,7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183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95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재과 관련주 오리온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